안녕하세요. 글쓰기 말하기 연구소 언어의 정원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여러분들은 시기심과 질투, 부러움과 시샘, 열등감과 무력감, 이처럼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인간은 누구나 자신보다 더 많은 부를 누리거나 권력을 가진 듯한 사람을 보면서 어느 정도 박탈감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일찍이 인간들의 이런 심리에 주목하고 이를 르상티망이라고 개념화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르상티망이라는 개념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기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두고 왜 니체가 패배자들을 한낱 정신승리라고 칭했는지 그 이유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약자가 강자에게 품는 질투, 원한, 증오, 열등감. 이게 바로 르상티망의 정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감정을 품게 될때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시나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명품을 즐비하게 자랑하는 어느 유튜버를 알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부러움이 생겨요. 당신은 그 부러움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니체는 대부분의 인간이 이 르상티망을 대략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봤습니다. 첫째는 이 르상티망을 야기하는 가치 기준에 스스로 복종해버리는 겁니다. 명품 유튜버를 모방하고 찬양하는 것, 속칭 그 유튜버의 추종자가 되는 거겠죠. 이게 바로 르상티망을 야기한 가치 기준에 스스로 복종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이 르상티망을 야기한 가치 기준 자체를 전복시키는 겁니다. 돈은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아. 명품은 눈속임이야. 명품 아닌 물건들도 품질은 비슷해. 이게 바로 르상티망을 야기한 가치 기준 자체를 스스로 부인해버리는 겁니다. 니체는 르상티망을 해소하려는 이두 가지 방식 모두 건전하고 생산적인 행위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니체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대응법은 그 사람의 인격과 라이프를 나의 그것들과는 온전히 별개로 인식하고 내 스스로 자존감을 갖는 것이겠죠. 니체는 자신을 망치의 철학자라고 불렀습니다. 근대 이전의 낡은 사고방식, 낡은 이론들을 여지없이 깨부수고 다녀서 스스로 그런 별명을 붙였는데요. 이 니체가 정말 사정없이 망치를 휘두른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니체는 정말이지 신랄할 정도로 기독교를 비판했어요. 얼핏 보면 약간 증오한다는 느낌도 받을 정도예요. 니체는 기독교인들의 사고방식이 방금 전에 말한 이 르상티망을 해소하는 방식 중두 번째 방식, 일종의 정신승리라고 봤습니다. 기독교 교리에서는 세속적인 인간들을 경멸하죠. 세속적인 부자들과 권력자들은 저 천국에 갈수 없다. 부자와 권력자들은 죄를 지은 자들이다. 가난하더라도 영혼이 맑아야 행복한 사람이다. 기독교인들이 목숨처럼 믿는 명제들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현실은 어떻죠? 어쨌든 니체가 보기에 기독교인들의 이런 생각은 현실 세계에서 절대 부와 권력을 손에 쥘수 없는 인간들이 아예 인식 체계를 바꿔서 부와 권력 자체를 악으로 규정했다는 거죠. 자신이 생존에 획득할 수 없는 가치들을 적폐로 단정함으로써 자신이 속세에서 느끼는 박탈감을 정신적으로 극복하려는 행위. 그것이 기독교 정신의 본질이라고 니체는 설파했습니다. 니체의 이 르상티망 이론은 그 외에도 다양한 사례에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본가들은 악마, 노동자들은 천사를 규정한 공산주의, 결과적 평등주의. 아마 니체가 살아있었다면 이러한 사상들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망치를 휘둘렀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나 평등주의 역시 정신승리와 비슷한 사상들이니까요. 인간은 살면서 당연히 누군가로부터 질투나 원한, 증오나 열등감 등을 느낄 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를 건전하고 생산적으로 해소할 줄 아는 지혜겠죠.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니체의 르상티망에 관한 개념들이 모쪼록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갖추는데 일조하길 바랍니다.